로 이어서 갑니다. 미스테리 오브 포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오늘 별모소로 하려고 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냐? 아, 이다시 와버렸다. 이거 너무 만지기 힘드네. 이 게임은 이제 병사를 포지션별로 키워나가서 일을 보시면은 직업이 다 있습니다. 전위가 있고요, 후위가 있고 뭐 버프도 있고요.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클래스 변경으로 이렇게 많은 클래스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키워서 캐릭터를 키워서 강화해 나가면서 템 맞추고 레벨업하고 굉장히 쉽게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1명 추가해야 돼. 여기서 이제 고용도 할수 있죠. 누구 데려가야 되지? 아, 감이 안 잡히는데? 솔직히 데려가고 싶은 애가 없어. 나는 힐러 데려가고 싶어. 무조건 나는 다른 직업 다시 쳐두고 힐러가 짱인 것 같아. 힐러가 이제 기반이 돼 있어서 힐러를 레벨업 시켜서 다른 직업으로 가는 거. 힐러가 법 써도 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소설어는, 아, 소설어를 이렇게 많이 먹어? 아, 얘가 이제 약간 그건가 보다. 약간 야간인가 봐. CF20대. 돈 훔치기 가능. 야, CF는 몇을 찍어야지 다음 단계가 되는 거야? 아, CF는 스카우터 찍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스카우터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애초에 10%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저 15를 찍어야 돼, 그럼. 됐어? 암흑 있으니까. 암흑을 쓰는 걸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돈도 훔치고. 도둑놈이네? 자, 일반 공격. 58.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갑시다.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깨는 데거든요. 밥값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돈 훔치기도 잘 쓰고 있고, 돈좀 많이 훔쳐봐. 돈을 얼마나 훔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것 같아. 한 3천원 훔치면 몰라. 이거는 이제 확정이죠. 지면은 원래 이제 돈을 한 절반 정도 받는데. 고정 금액일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물론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지게 되면은 더덜 뺏겠지만. 암흑 좋은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암흑이 끼고, 약간 안정감이 있는데, 뭔가. 톡 튀어서 한 번에 죽고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되게 자주 써. 배틀가 남아나죠? 이거는 힐러에 손을 대도 될것 같다. 힐러한테 버프 기능도 심어주고. 선생님 녹았네요? 일찍 녹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카이팅 좋아. 은근 괜찮은데? 중간에 너도? 카이팅도 하고. 브레드 놓았고요. 브레드는 아무 기대 안 했습니다. 브레드는 그냥 멸시했기 때문에. 데이비드 놓았고요. 깼다. 깰만한데? 얼마 훔쳤어? 까이 살았습니다. 1,000원 훔쳤어? 안 써. 1,000원이 뭐냐? 1,000원이 인간적으로 양심 있지. 데이비드만 믿고 하겠다. 데이비드가 답이다. 다시. 야, 이거 다음 거 절대 못깰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워리어까지 올라가야 돼. 꼴을 보니까. 112 빨리 찍고. 공포도 있나? 왜 도망가? 카이팅인가? 근데 AI는 약간 카이팅 같은 게 없네. 우리 애들은 그냥 알아서 막 카이팅을 하는데. 뭐 캐노비어는 공속이 느려서 카이팅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지만. 이동만 하다가. 야, 더스틴, 괜찮냐? 괜찮구만. 더스틴 죽으면 이제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때죠. 데이비드만 믿어야 돼요. 아, 캐노비어, 뭐야. 나름 버텼어, 브레드랑 일라이가. 3웨이브? 그 정도는 하겠지. 야, 37 회복해주네. 힐 뺄까지? 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데이비드? 졌죠? 야야야, 뭐라도 좀 써봐. 아휴, 지금 이 수준인데 어떻게 이겨? 후메이션.
너 스킬 바꿔주는 게내 생각에 많이 도움 될것 같다. 셀프 힐링 하자. 한 자리 좀 비는 것 같은데? 아처 15라 그랬나? 그리고 스카우터 뭐 몇? 닌자, 닌자. 스카우터 16? 애매하네. 일단은 좀 만만한 애들 찍자.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스카우터 16. 좋아. 얼마나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80이야? 괜찮네. 나쁘진 않네. 그럭저럭 괜찮네. 닌자는 이제 돈 훔치면서 사는 거죠. 기승전 닌. 닌닌. 113이면은 딜을 꽤 박히는데. 좋게 보겠습니다. 이속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르면은 약간 이제 나에다 죽을 것 같긴 한데. 2만 원이 필요합니다. 빠르다, 야, 빠르다. 카이팅 한다, 그리고. 전이 뒤로 숨는다. 괜찮네. 딜은 너무. 딜은 좀. 힐링이 없는 만큼. 더스틴 솔직히 힐링 별로 해준 것 같지도 않고. 셀프 힐링 있는 게 낫겠지. 이제 보면 알겠죠? 아마 12라운드쯤에서 더스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버텨도. 아닌가? 딜 붙은 게좀 큰가? 아니야, 녹는다. 야, 버티네, 이걸 한번. 9라운드에서 죽는구나. 잠깐만, 오드리 죽은 거죠? 오드리가 왜 죽었지? 야, 오드리 벌써 죽을 정도야? 그렇게 죽을 정도야? 데이비드 일단 버티, 이 데이비드 자일로 바꾸고, 체복량 10배가 됐습니다. 잘 버티죠? 그렇지. 야, 왜난 강해지고 있는데 강해졌던 느낌이 잘안 들까? 어떻게 된 걸까? 캐노비어가 문제인 건가? 야, 캐노비어 또 다음 티어 뭐야? 캐노비어는 솔직히 쓸만한데? 캐노비어의 위가 있긴 해? 여기 있네. 스나이퍼 100에 마이스터 터렛을 설치하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가야겠는데? 솔직히 캐노비어 때리는 거좀 마음에 안 들어. 여러 의미로 좀 많이 올려야 되는군요. 엄청 올려야 되네. 쟤는 좀 걸러두자. 일단은 얘도 문제지만 쟤는 더 문제다. 150이면은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네. 일단 업합니다. 저렴하게. 닌자의 위가 뭔데? 닌자 위는 좀셀것 같은데? 어쌔신. 얘 되게 싸게 올라간다, 의외로? 이 정도면 좀 싸죠? 근데 별로 안쓸것 같아. 약간 내가 흥미가 생기는 기술 배치가 아니야. 브레드가 문제야. 브레드 할거 없으면 그냥 저기 워리어 할래? 너 뭐야? 나이트 하려면은 솔저 80이야. 솔저 80까지 언제 찍냐? 워리어 할까 그냥? 아, 근데 얘는 뭐 있으나 마나다, 솔직히 말해서. 워리어고 나발이고. 쟤는 아무런 기대를 접어둬야 된다. 닌닌이가 좀 해줘야 돼. 닌닌이가, 체력 200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버텨주면 돼. 길게 안 바래.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데이비드가 한 웨이브를 한 3대 덜 맞을 정도만. 그러면 한 웨이브까지는 버티니까. 기술 쓰고 죽으면 딱 깔끔하거든요. 캐논은 슈터가 너무 딜로스가 좀 심하다. 선딜이 이제 심하니까 투사체가 들어가야 데미지 들어가니까 그때 좀 많이 맞네. 그래서 더스틴 좀 많이 아프네. 법사 좀 올려야겠어, 이거 잡고. 1시쯤에 딱 끊으면 될것 같은데? 아, 오늘 너무 게임 좀 애매하다. 분량이. 야, 너무 안정적으로 밀었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오드리의 힘인가? 오드리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냥 우리 좋았겠지? 다시 합니다. 아, 돈 훔치기 한 1000원 훔친다. 아. 만약에 깰 수 있다는 전제 하루 전부 다 도적으로 가면은 사실 포지션이야 뭐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 벌라나? 10,000원 10,000원 더 벌 수 있나?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사냥 빨리 하는 게 낫지. 사실 뭐 닌자 갔다가 다시 직업 바꿔가지고 전사로 바꿔도 되고. 근데 그럼 뭐 일단 돈을 훔친다는데 딜로스가 있으니까 안 훔쳐도 될 것 같아. 더스틴 녹았죠? 일찍 진가가 드러난다. 야, 일라이 너무 일라이 너무 나대는데? 일라이 주제 파악 못하는데 어떡하지? 더 일라이 올리는 건 좀 그런데. 데이비드 잘 버틴다. 잘 버틴다 데이비드. 솔저인 주제. 오 데이비드 자일의 힘이야? 잘했어 데이비드. 책 나왔다 책. 아 데이비드 너무 멀다 근데 레벨. 여기서 110이면은 40 가까이 올려야 된다. 38 올려야 된다는 건데. 아 올려. 아 또 아슬아슬하게 안 돼. 또 기분 나쁘게 그냥 아예 안 되던가. 다시 해. 내 생각에 데이비드 덕분에 갈 것 같아. 오래 갈 것 같아. 최소 2000이나 되고. 데이비드가 자일이라서 가끔 이제 웨이브마다 운 좋으면은 탱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한 턴 정도 자일을 더해서 체력을 확 회복시킬 수 있죠. 무려 400, 500 가까이 둘 다. 그래서 안정감이 다르네. 이거는 좀 많이 돌려봐야겠어. 아슬아슬할 때도 있고. 근데 저렇게 더스틴 끌려가면 답 없지. 야 오드리 야 오드리가 버텨? 돈도 훔쳤고요. 야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야 스킬발로 민다. 아 이거 좀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되냐? 될 것 같은데? 오우 야 세상에 아슬아슬했어.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아슬아슬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많이 세지고 있는데 결과는 항상 비슷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어쩌겠어. 아 잠깐만 이거 또 올려야 되나? 솔저를? 일단 나는 저 금색을 보고 가거든요. 이거 다음 티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템플라이트의 다음이. 템플라이트가 조건에 떠있는 녀석 없나? 템플 여깄다. 팔라딘이야? 아 팔라딘은 괜찮을 것 같은데. 클레릭은 이미 45니까 팔라딘이 기반이 돼있는 애는. 이건 좀 홀리라이트나 팔라딘 기반이네. 있나? 와 얘 너무 같다. 이거는 그러면은 힐러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95를? 아 일단은 갔다 가자. 얘 갔다가 팔라딘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얘만 가면은 솔저 112 일단은 선결. 아 너무 헬인데?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이 도르맨에서 못 나가고 있어. 3-1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4 가면 어차피 나이도 비슷할 거 아니야? 여기서 업하나 다음 가서 업하나 비슷비슷하다. 어 좋아. 에테르 이제 슬슬 밀리는데? 소서로 좀 업해야 되는데. 파이어월 있으면 딱 에테르 알맞게 배분될 것 같은데.
좋아. 깔끔해. 딜 좋아, 딜 좋아. 막 계속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오드리가 때리긴 해야 되니까. 오드리는 몇대 때리고 한 번만 빼고 그다음에 뭐한번 빼고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어그로가 너무 심하게 끌리면은 깔끔하게 잡았죠? 바로 가. 몰라 몰라 바로 가. 이번 걸로 바로 이제 데이비드 워리어. 그다음에 50이었나? 54? 그다음 54, 그다음 나이트였나? 나이트 25 그리고 나이트까지 가면 쉽지. 매크로 체력 20% 이하인 자기 자신한테 쓸수 있는 게 생겼네. 무적 같은 거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무적 같은 거 있나? 천보? 빨리 도가죠, 더스티니. 네, 하지만 데이비드의 힘으로. 야, 오드리 세다. 데미지로 이제 눌러서 잡네 그냥. 너무 빨라. 그리고 웬일로 브레드가 버텼습니다. 물론 잠깐. 좋아 좋아, 딜 좋아. 야, 강하다 데이비드. 솔저의 전투력이 아니야. 이미 나이트급이야. 데이비드 업. 110이 맞지? 아, 어휴 불안해, 어휴 불안해. 워리어 빨리 가자, 워리어. 워리 54. 200. 2700. 야, 이거 이제는 더셀것 같은데? 방어력은 19%라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야, 500 차, 이제 데이비드도. 하지만 뭐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힐러를 타고 왔기 때문에 더스틴과 다르게 힐러를 기반으로 해서 템플라이트가 될 수가 있죠. 저 녀석은 더스틴은 영원히 기사야. 영원한 기사. 타고 나야 돼. 조기 교육 중요하네. 역시 기반이 돼 있어야지 뭐 미래도 다 결정되는구만. 정말 슬프구만. 더스틴 누울 것 같다. 더스틴의 운명은 이제 10라운드에서 끝나. 엔간해선 운 좋으면 더 버티고. 불쌍한 녀석. 끝까지 가겠다 이번에는. 말하자마자 고비가 있네. 9라운드 10라운드 한 중간 지점에서 고비를 한번 주네. 거기서 고르는구만. 나이트까지 달리자. 누구였니? 데이비드. 밀쳐내기. 모르겠어. 밀쳐내기 좋을까? 뭐 에테 남으니까 쓰자. 다음으로 가죠. 슬슬. 내 생각에 이 3까지는 문제 없을 듯. 3, 4까지도 갈것 같은데? 잘하면? 20이나 돼? 야, 왜? 아, 이러면은 안정성이 중요하지. 더스틴 녹으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위험한데, 그러면? 야, 20까지 있어? 뭔 놈의 게임 20웨이브까지 있어? 왜 이렇게 길어? 야, 갑자기 훅 들어오네? 야, 스켈레톤 좀 잡겠지. 좋아. 이거 네크로맨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네크로맨서를 해서 뭐 소환하나 그랬으니까 더스틴이 죽고 후반 라운드에 더스틴의 역할을 해줄 해골들 한 3라운드로만이라도. 그리고 다시 데이비드가 몸 대고 다음에 다시 또 교체 그런 레파토리. 근데 잘 버틴다. 15라운드까지 갔네.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일찍 죽을 만한 그게 있었는데 넘긴 것 같다. 그쵸?
3라운드 데이비드 혼자 충분하지. 아, 브래드 녹는 수준. 브래드 녹는 클라스.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도 있어. 스킬에. 어, 보스다. 아, 보스 처음 봐. 우와, 개쎄. 데이비드. 이길 듯? 아! 아, 너무하네, 이거는. 이거는 좀 선 넘었죠? 리얼. 야, 졌는데 23,000이야. 이거 메인 가서 업하자. 42. 아, 이거 조금 혐인걸? 데이비드 250이야. 데이비드 이제 메인이야. 데이비드보다 센 놈 없을 것 같다. 우리 파티에서. 2-6이구나. 2-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별 다 받았잖아. 아니군요. 마지막이네. 보스가 나온 거네. 그래서 야, 이거 재밌는 걸. 데이비드가 버텨줄 거야. 내 생각에 데이비드 올렸으니까 이길 거야. 워리어 되고 확세졌어. 나이트 되면 얼마 셀지 기대된다. 레벨 지금 200인데 더스틴 130이고. 더스틴 목걸이 뺏어야겠는데? 아, 그건 너무 심한가? 일단은 이제 오리지널 멤버인데 너무 거기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한가? 어우, 야, 잘 많이 찬다. 자일로 차는 양이 는 게 너무 좋아. 조합이 깨져도 어, 에트르가 약간 좀 여유가 있네. 많이 채워놓으니까. 아, 더스틴 한 번만 더 버텼죠. 어, 그치. 어, 잘 버텼다, 야. 더스틴을 최종까지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택도 없겠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망상 심하지, 이거는. 버티냐? 아, 그렇지. 여기서 저승으로 간다. 어, 2라운드 정도는 뭐 어떻게 되겠지. 닌자가 좀 버텨줘야 돼. 아, 닌자 오드리. 그렇지. 간다. 오드리 때린다. 아, 오드리 누웠고요. 힐러도 붙었는데 죽었죠. 될 것 같은데? 어, 스킬 딜로 이제 데미지 더 높은 놈을 노리는 것 같고, 캐논 슈터가 스킬 딜로 데미지가 더 높게 뜨니까 그 노리는 것 같고, 평타 딜은 데이비드가 더 세네. 야, 데이비드 강하죠? 데이비드. 야,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그렇지! 야, 너무하네. 이건 좀 심하네, 진짜. 야, 이건 좀 아니지. 아, 너무하네. 야, 더스틴 이것만 올라가? 데이비드 7개 찍고 나이트 가자. 아, 오, 아, 맞다. 4개 더 올려야 되지. 여기까지만 올려. 혹시 뭐 경험치 먹어서 54 넘을 수도 있으니까. 아, 더스틴 조금만 업하자. 더스틴 내가 미안했다. 더스틴 조금만 업합시다. 아, 깰 수 있어. 아슬아슬했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더스틴이 19라운드를 버티고 한 대만 맞아주면 돼. 그러면 내 생각에 더스틴이 한 대 맞고 데이비드가 딜 더 나오기 때문에 데이비드 타겟팅이 되고 오드리가 때릴 것 같거든요? 오드리가 130의 DPS도 있으니까 데이비드만큼 아니어도 딜 나올 것 같고, 내 생각에 한 600만 더 꽂아주면 안전적으로 잡는다. 아, 600만 더 잡으면 돼. 스테이지가 많아서 이렇게 들어오나 봐? 보스 잡고 뭐 보스 추가금 같은 거 있겠지. 그러면은 한 4-5만 주지 않을까요? 끝나면은. 그리고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제는 올릴만 하니까. 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라 21이야 아직도. 일라이 앤디 진짜 오래가네. 생각해보니까 앤디도 진짜 징어네. 쟤도 소소로 몇이야? 제이든 79? 아, 제이드는 조금만 올리면 된다.
17. 어, 더스틴 잘 붙었죠. 이거 이겼죠. 그냥 확정이지 정도면은 1300인데 이겼죠. 아, 타겟팅 계속 바뀌죠. 너무 데미지가 세니까 전위가. 또 후위를 그렇게 안 때리는 건 좀 오반 것 같은데. 이겼죠? AI 맞추기 힘들겠다. 5만! 그렇지. 다음 섭니다. 야, 이거 아슬아슬했어. 꽤 많이 올린 다음에 간 건데, 자신 있어서 간 건데. 54에 자세히. 얼마 안 남았다. 25다. 여기서 올릴 것 같은데, 나이트. 그렇지. 드디어 원, 염원하던 템플라이트 나왔다. 최강 장비. 올, 450이야? 방어력도 높아요? 스킬 뭐냐? 어그로 끌기. 아, 1레벨 남았네. 힐인드, 힐인드 있어. 야, 참, 나 힐인드는 있어야지. 인정. 방어 본능이 뭐지? 오, 좋은데. 50 먹네, 방어 본능에. 내 생각엔 엄청 강하다. 어, 이 녀석 엄청 강하다. 요 녀석, 요놈 물건이다. 데이비드 요놈 물건이다. 가자. 450의 힘을 보여줘. 데미지 거의 두 배 아닙니까? 나 최초로 800차? 뭐 가면은 버프 좋아, 버프 좋아. 버프 좋아. 데이비드 이제, 아, 더스틴 떡상이지 이러면은 같이 버프 받아서. 두 명밖에 안 닿네, 근데 버프가. 후위도 받네. 힐인도 보고 싶은데. 힐인도 안 쓰, 언제쯤 쓰냐? 방어 본능 좋아요. 어, 아니네. 그냥 가까이 있어. 다 써지나봐? 데이비드 안 달죠? 체력 너무 많죠? 역겹죠? 역겹스. 하지 어택 좋다. 하지 어택 데미지 900인 거 아니야? 그리고 스나이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앤디가 스나이퍼가 돼야 될 것 같다. 너무 안정적이죠? 버프 하나 생겼다고? 더스티 거의 풀피죠? 풀피 됐었지 한번? 17라운드인데? 야, 이거 좋네. 더스틴도 방어 본능 있을 거 아니야. 더스틴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더 빨리 왔을 텐데. 데미지가 450이라서 그냥 데뷔 때리... 어? 즉사했다고? 야, 데이비드 즉사는 오반데? 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더스틴 약품 안 되지. 아직 현역이라고. 오만 예이. 오우 예아. 어그로 끌기. 어그로 끌기는, 야, 5번밖에 안 돼? 아, 어그로 끌기는 패시브네. 오, 야, 좋다. 좋다. 이런 애 한 놈 있어야 돼. 믿음직하잖아, 아주. 법사 가자. 저 녀석이 다 해줄 것 같다, 내 생각에, 탱으로. 소설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얘? 기분 나쁘게. 내가 ND 필요 없어. 어, 법사 하나 넣어야 돼, 그냥 차라리. 몇이야, 지금? 아직 부족하네. 라도카 가자, 이제. 라도카도 6스테이지. 그렇지, 힐러 무조건 가져가야 돼. 내 생각에는 힐러만 한 게 없다.
힐러를 법사로 키우는 게 가장 쓸만한 것 같다. 근데 힐을 잘 못하네 얘네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에 뭐야 어딨어. 야 260 뭐야 뭐야 이거. 아군 중 아무나 한테 힐링이나 해. 어 뚜껑 뭐냐? 라도카 새로운 대륙에 왔습니다. 대륙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왔다고 해야겠죠? 대륙이 아니니까 같은 땅이니까. 어우 야 방어 좋은 거 보소. 이렇게 되면 힐러의 생존율도 더 올라가겠네. 힐링 수준은 진짜 떨어진다. 아, 힐링은 좀 혐이네. 이제 몇 인팟이야? 아 되게 조잡해졌어. 9인팟이야. 데이비드만 믿는다. 데이비드 레벨 혼자서 266이야. 다음 깔끔하게 올라간대요. 15스테이지밖에 안된다? 아, 금방금방 하겠다 내 생각에는. 더스트랑 데미지 이 정도 들어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아 근데 저 정도는 뭐 당연하지. 언제 적었는데 쟤는. 쟤는 2-3가 3에서 이제 스톱 이제 거는데 한 2업 더 시켜주긴 했지만 더스트는 죽어도 이제 뭐 약간 안정적이죠. 데이비드가 있기 때문에. 셀프링 계속 쓰네. 풀핀데도 건방지게. 이거 일라이 옆에 줘야겠다. 어 케일럽을 21까지만 찍고 일라이를 찍어야겠어. 아닌가? 그건 좀 과한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일단 일라이를 업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일럽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오는데? 케일럽도 법사로 그냥 빼야되나? 수만 많지? 강한 몇 명에 의해서 의지되고 있어? 이게 뭐야 25,000이나 줘? 3대3 이거 2-6이 가장 많이 주는데? 어 5스테이지 차인데 솔직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데이비드가 좀 아프네요 이제. 어 안 아파. 좋아 3400 왜 저렇게 체력이 많냐? 아 자동 아 레벨업을 했지 사냥을 그냥 해서. 야 이속에 방어력에 알케미스트 하나 뽑아주면은 딱 맞을 것 같다. 어 이 알케미스트가 되고 일라이가 이제 마에테르 회복을 하는 시간 동안 버프를 걸 테니까 케일럽도 에테르를 해야겠네요. 어, 에테르는 안정적으로 보충해 놔야겠습니다. 끝까지 가더라도 풀을 유지해 놔야지. 만약 힐러가 죽었다 뭐 암살을 당했다 그냥 힐러가 그냥 사기등에서 죽었다 점사가 당했다 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에테르가 있어야지 딜이 유지가 되니까 한 2명 있어야지 뭐 만약에 힐러를 죽이는 녀석이 나타난다면은. 더스틴 죽었고요. 더스틴을 녹이네. 데이비드 살짝 위험한데 이제 어우 야 세다. 어우 센데? 일단 올리고 저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이 정도 됐어. 일라이 후위에서 버텨줘야 된다. 50 얼마나 들어가지? 오 내가 알기로 힐러 몇이었는데 확연하게 잡혀있었는데? 힐러 90에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가 그러면 어딨어? 힐러 52야?
52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됐네 그러면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됐네 그것도. 됐다. 여기까지 필요할까? 아 그냥 해. 아 뭐 어때?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 다음이 이제 마이스터였나? 점점 재밌는 거 많아진다. 공격력 업포션. 공격력 업입니다. 무료. 에테르가 얼마나 차나 궁금하다. 야 에테르 올라가는 속도 좀 봐. 이것이 2일인가? 내 생각에는 3일까지면은 딱 충분할 것 같다. 멤버 풀로 채워도 3일이면은 절대 꿀릴 거 없다. 버프 같은 거 다 걸면서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로열가드랑 그 위자도로 될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야 케일럽 잘 버틴다. 근데 케일럽이 체력이 좀 낮네. 아 장비 차이겠지 저거는? 더스틴 녹적? 잘 버텼어. 10라운드까지만 버텨줬으면 충분해. 기대하는 거 없어 별로 더스틴한테.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해 나는. 더스틴 잘했어. 어 그냥 넣은 거야. 공격 포션 누가 먹었냐? 아 그냥 쟤 주는구나. 어 그냥 쟤 주는거 아 쟤 스피드 같은데? 공격업이구나. 그치 데이비드가 세니까. 데이비드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나는 우리 파티는 버티겠지 뭐. 반피는 유지하잖아? 좋습니다. 이제 위트위트 한데 얘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 방어 포션이랑 속도 포션. 마이스터가 몇이라고? 35면대? 별로 안 드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주자. 방업 힐링 할 게 많아지면서 약간 이제 좀 붙이는 것 같은데? 힘이 다음 거 한번 해보죠. 다음 되지 않을까? 아무리 사여도 오네? 오네? 야 오면은 20이구나. 아 오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면은 오는 조금 좀 그런데. 힐러 90을 찍어야 된다는 게 좀 그렇다. 근데 알케미스트는 솔직히 힐러로 변해도 뭐 딱히 크게 뭐 느낌은 없다. 뭐 엄청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네. 힐러이 많이 컸어. 제이든이랑 동랩이야. 소설을 찍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소설어. 아 소소로 찍자 그냥. 그래 그래 일단 힐러로 교체를 다시 한 다음에 포션 쓰던 안 쓰던 소소로 찍어야겠다. 애틀 너무 남는다. 강하구만. 티 한번 올려도 사실상 이제는 자리까지는 굳이 안 쳐도 되겠어. 속도가 가장 느린 아군에게 스피드 물약. 오. 어 버텼네 서스틴? 야 이거 버티는데? 보스 나오나? 이거 36이 최종이거든요. 안 나오네. 그냥 밥이네. 포션의 힘인가? 아 너무 좋은데?
일단은 자네는 장비를 이제 입으시고. 이거 뭐냐? 아 이거 뭐냐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쓴 거야? 언제 이런 거 먹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언제 먹었냐 저거는? 일단은 아직 못 찍고 다시 소설로 가자. 아 그 힐러로 가자. 아 7,000원이나 먹어 개치사에. 잠깐만. 아, 다 쓸 수 있네요. 쓸 수 있으면 됐어. 쓸 수 있으면 됐어. 어. 야,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는데 데미지 넣을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다시 하죠. 야 92를 주네 이제는. 킬러 가성비가 좋다. 없으면 슬픈 녀석인데. 야 3스테이지인데 벌써 풀이야 거의. 필요하다. 소설어의 각성이 필요하다. 모바일 PC 뭐로 쓰세요? 무슨 말이죠? 모바일은 이제 핸드... 무슨 말이죠 그게? 너무 약간 충격적인 발언인데? 암흑 좋다. 암흑 은근히 꿀빠는데? 가끔 안 들어오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이 속도에도 눈에 익기 시작해서 이렇게 조잡한데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정신없는 게임도 잘 보게 될 것 같아. 얘네들이 기술 이름 말하는 게 너무 좋아. 15. 아, 그 애플레이어 뭐 쓰냐고요? 모바일 PC가 아니라 애플레이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블루스택 포스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무스다가 녹스로 옮기고 거기서 모모로 옮기고 블루스택 4로 옮겼을 거예요. 아 중간에 하나 더 옮겼었나? 저는 이제 얘네들이 한다. 예플레이어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음 버전에서 더 좋은 애플레이어가 있으면 글로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쓰냐 갑자기. 뭐냐 뭔 짓이냐 이거? 뭐야? 뭐야? 왜 졌어? 아 이걸 지면 어떡하니. 아 무슨 데이비드가 있는데 지고 그래. 아 짜증나네. 데이비드 방어 안 한 거야? 데이비드 저 녀석 저거 안 되겠구만. 팔라딘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사실 이 블루스택4는 드래곤볼 레전즈 때문에 옮겨온 것도 있죠. 그 당시 이제 레전즈가 아마 이제 최고 사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게임은 거의 다 돌아가서 이제 블루스택을 좀 안 바꾼지 좀 됐어요. 바꿀까 했는데 돌아가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블루스택은 이제 자동 버전업도 있지만 완전히 이제 버전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좀 감안해서. 직사 같은 거 있나? 왜 이렇게 아프냐? 15스테이지인데 벌써 이러면 안 돼, 데이비드. 데이비드. 2200이야, 데이비드. 오드리랑 같이 어떻게 또이또이 해봐. 그렇지 잡았죠? 이게 정상이지. 너무 힘들게 했어 나를. 저거 못 파나? 아이템? 아 이거 이렇게 불을 버릴 수가 있구나. 그럼 정렬을 아 이따위로 정렬하면 어떡해. 아 일반 등급 다 버려. 어 일반 등급 다 버려. 이게 뭔 일이야? 야!
뭐야? 아 이런 게 진짜 됐단 말이야? 아 그냥 버려 휴지통 모양인데 휴지통에 버렸는데 돈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경우냐? 선서를 몇 올려야 된다 그랬지? 잠깐만요. 너는 내 생각에 너가 이게 소설어 힐러가 필요하냐 나중에? 나중에 보자 한번 끝을 보자. 힐러 필요하네. 어 그러면은 그냥 힐러 끼고 가야겠다. 변경해. 아 아니 올려. 네크로맨서 드디어 나왔네요. 어딨어? 한번 써보고 싶었어. 정말 흥미가 많이 가는 직업이야. 귀엽게 변했네. 어 좀비 소환까지 됐습니다. 힐링 빼자. 아 여기다가 위에다 넣자. 스켈레톤 소환, 좀비 소환, 평타 칠 필요가 있을까? 프로즌 볼트, 라이트닝 볼트, 파이어볼. 어 다른 거 쓰지 마. 어디 보자. 매초마다 에테를 조금씩 오토 저런 것도 있네. 오, 야 재밌겠는데? 80이나 먹어 좀비는. 좀 더 업해봐. 이제 에테르를 가성비 좋게 소진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얘 뭐 올린다 그랬지? 내가 얘 뭐 올린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른다 그랬었는데. 이제 슬슬 되지 않을까? 아. 캐노비 일단 90 찍고 넘어가야겠다. 캐노비 몇이야 지금? 45? 안 좋아. 다른 거 올려야겠는데? 아, 좀 힘드네. 다음. 바로 6까지 넘어왔네? 해골 소환 어떻게 하는 거야? 해골 소환 하는 기분이 전혀 안 드는데 내 착각인가? 뭐 한 거야? 라이트닝 볼트, 파이어볼 이런 거 쓰는데? 어어어 아 아니구나 내 거 아니잖아. 뭐야 뭐 소환하는 거 맞아? 아 소환한 거 같아. 방금 뭐가 옆에서 나왔어. 아닌 거 같은데? 좀비가 좀비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적을 소생시키는 건가 그냥? 좀비화를 시켜서? 아 모르겠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손도 못 대겠다 진짜. 뭐냐 이게? 더스트는 여전히 10라운드에서 지금 저 세상 갈 것 같고요. 데이비드가 약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조금 버티시면 돼. 아, 잘 버텼네. 버틴다. 15라운드까지 버텨줄 것 같은데? 어 이번에 힐하고 어 그쵸? 역시 정확해. 어 근데 이 더 버티겠던데? 아닌가? 힐하고 어 그쵸? 해골 소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해골 소환 하는 거 맞아? 해골 소환 하는 걸 난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보스가 있으니까 이거 썸네일로 쓸 캐릭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야 한 번에 싹 녹아버렸네요. 잠깐 데이비드까지 녹았다고? 데이비드는 좀 오바인데 해골 소환했냐? 대체 뭘 소환한다는 거야? 아, 해골 소환 안 해. 그냥 해골 소환이 능력이 없어. 아 전투 불능인 것만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저거 뭔 소리지 저게? 다음 스테이지까지 안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앞으로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일단 힐러
힐러 업 해야겠다. 어. 10업. 90 찍어야죠. 야, 26,000, 28,000 주네. 졌는데도. 야, 좋은데? 야, 좋은데? 야, 골고루 받은 더스틴이랑 데이비드랑 이렇게 받아야지. 끌려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좋아. 좋아. 더스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어. 야, 센데 캐노비요? 이거 내가 물약도 써가면서 해야겠어, 이제 차후에. 회복 같은 건 써야겠는데? 아, 물론 더스틴이랑 데이비드가 다 데미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좀 애매하긴 한데 바로 죽었죠, 더스틴. 데이비드 은근 버틸만 하고요. 아, 이거 야, 갑자기 확 들어온다. 케일럽 죽었어. 야! 너무하네 이거. 아이씨. 메인으로 한번 가자. 아, 좀 센데? 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맵으로 돌아야겠어. 아직 업이 안 됐네요. 똑같구나 언제나. 언제나 똑같구나. 아, 일단은 얘 업해. 야, 돈 안 되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너무 많이 했나? 아, 이제 끌 때가 됐군요. 어, 아, 이제 적당히 하고 이 이펙트 스픽이 오프는 뭐야? 아, 온. 아, 이렇게 하면 온 되는구나. 어, 눈이 예쁘다. 눈이 편하다. 더스틴 진짜 잘해준다. 어, 더스틴 진짜 오래 버텨준다. 더스틴 급을 몇 번 더 만들만한 의향이 있어. 강해 진짜. 더스틴은 진짜 자기 값을 하는 것 같아. 근데 8라운드에 누웠구나.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거 좀 그시기 한데? 데뷔도 버텨야 된다. 데이비도 밀리면 그냥 끝난다. 야, 야, 아슬아슬했다. 그렇지. 한 라운드로 더 버텨준 게 어디야? 140. 야, 이거 천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데? 천이나 올라갈만 한 거예요? 80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막나?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다.
킬러 18만 더 찍으면 돼. 다음 여서 할까요? 너무 오래 한 감이 있는데. 아니면 아예 한 편을 더 해버릴까?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하죠. 한 시간 더 합시다.